서로 사랑하는 사이 공상숙인 민희 결국 결별. 내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. 배우 김민희와 공상수 감독이 결국 결별했다. 9일 스포츠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한 달 전 헤어졌다. 한 영화 관계자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의 미래를 무척 걱정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.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. 홍상수 감독은 아내 조모 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. 홍 감독은 아내 조모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조 씨가 이를 완경히 거부해 결국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. 신하이 네트 MK